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전국 곳곳의 복지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책이 부재해 이들에 대한 긴급 구제 진정이 제기됐는데요. 그 목소리를 서정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이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를 고려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긴급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 중증장애인 장영만 씨는 전화 연결을 통해 지난 16일 코로나19 선제적 조치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으로부터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상장애인 입원 시 생활지원이 가능한 인력 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와 가족 등 주변인들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되어버린 홀로 집안에 방치되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애인 정 씨도 지난 4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확진자에게 긴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선례를 듣고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 활동 지원을 요청했는데 확진자에 대한 지침이 없어 활동 지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이 장애인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수립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 관계자는 사회서비스 지원은 시도지사가 설립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영하는 형태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확진자 돌봄을 복지가 아닌 의료에 속한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해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